안녕하세요, 세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GT밥에서 가장 배김이 좋은 10인차를 찾아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남부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쉐발 퓨지티브라고 있을 거예요. 24,000달러. 그리고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나름 괜찮아요. 2만 달러밖에 안 하는데 최고속도가 4칸. 잠시만요 여러분들, 4칸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레전드리 모터 스포츠, 여기에서 아무 차나 눌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프로진 타이러스, 얘가 4칸 조금 넘어. 근데 얘는 250만 달러인데 공이 몇 개 더 붙은 거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속력은 좀 낮아요. 2칸 반이니까 악셀 밟고서 최고속도 찍으려면 한 10초 이상 달려야 된다는 거 검정색으로 구매를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쉐보레 SS 모티브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바퀴가 양옆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오버핸드라고 하죠. 옆에서 보시는 휠베이스가 진짜 길어요. 뒷라인 솔직히 말해서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크롬 포인트 있죠. 이거는 전 솔직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테일램프 근처에다가 감아주거나 아니면 밑에 바닥에다 깔아줘야 되지, 여기 가운데 크롬 있는 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좀 크롬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을 산 이유 배경을 한번 들어볼게요. 배김이 뭔가 이게 세단 배김이 아닌데? 제가 다른 차들 배김 눌러볼게요. 아, 버려. 이거 뭐야, 이거. 다음에는 올드카. 이것도 나름 괜찮긴 한데, 여기 찐 머슬카가 있네. 오 마이 갓. 샷다 내려. 아 이게 진짜긴 한데 여기 있는 퓨지티브도 배김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동산 모델 교체값 삑. 그렇지. 어? 트렁크가 너무 직각으로 열리는데? 이런 트렁크가 거의 일자예요. 이거 보세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넓고요. 엔진 사이즈가 한 2000cc? 그 이상?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타의 흔한 각진 시트. 내부 공간 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목받이가 없네. 잠시만. 여기 타면은 내 뒤통수 다 보일 것 같은데? 헤드 맞게 딱 좋은 차네, 이게. 럽솔님, 혹시 제 뒤통수에다가 전기 충격기 가능합니까? 아, 잠시만요. 이게 뒷유창을 깨놔야겠다. 이거 깨. 자, 다시. 다음에는 여기 내부로 볼게요. 탑승하시면 이 계기판 잘 봐주세요. 계기판 이 불 들어오는 거. 와 계기판에 이 표시가 다 떠요. 이것이 바로 그 타의 클라스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여기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엔진 공격 시작. 굿. 오 들었다. 빨간색 경고등. 이게 락스타의 디테일이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출발 가자. 휠스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확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까 전에 봤을 때 가속력이 두 칸 많이었거든요. 높지는 않아요 확실히. 지금 보시면 대략 한 90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어우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요. 오른쪽 시민차 추구 준수한 성능. 아니 이게 느려서 그런가? 미끄러지지 않고 나름 잘 돌아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경적은 루프에서 제일 비싼 거,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에서 순금 갈게요.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이 차 가격이 24,000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차 가격보다 비싼 휠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트랙 페퍼팟 골라드릴게요. 휠 색상은 레드 갑니다. 타이어 아토믹 로고 달지 않을게요.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샹무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시 바티 801, 베네팩터 슈아초, 브라보더 벤시. 자 다음은 브라보더 벤시 900R, 우베르박트 지온 카브리오, 페이스터 코멘트 S2, 그리고 티퍼 볼카 인곳. 가자 가자. 아 보시면은 성능이 확실히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시점이 버그가 걸렸는데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앞에 보시는 차량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레이스할 때는 그렇게 쓸모가 없다는 거. 6등 1등이 벤시 900R, 2등은 그냥 벤시, 3등이 코멘트 S2.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골프 깃발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기고요. 내부에 공간이 안돼. 이제부터 배기음 좋은 차들을 모아서 배기음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가자. 우렁찬 배기음. 다음에는 포르쉐 911. 아 좋긴 좋은데 내가 이래서 포르쉐를 안 샀지. 배기음이 살짝 아쉬워서 제가 포르쉐를 안 샀어요. 다음에 파지오. 아 귀엽죠? 다음에 벤시. 하지만 다른 차량들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이거 딱 봐도 소리 커 보여. 예. 오? 아니 이건 사기잖아요. 아니 오늘의 주인공이 쉐발 퓨지티브인데 그거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 이 사기급 차량 나왔죠? 얘는 또 뭐야 이거? 어? 이그너스인가?
디베스트 에이트 얘도 훌륭해요. 근데 100일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바로 2차.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쉐발 퓨지티브 같은 경우는 2만 달러의 가장 좋은 배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